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볼 이분들은요. 숫자 4와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멤버 수 4명. 기적을 노래하는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시즌4에 출연을 해서 준우승을 했고요. 무려 4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가 올해 4월에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 해체한 적 없습니다. 뭐 자숙하느라 공백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이제야 돌아온 밴드, 해체는 저승에서나 할 거라는 이 밴드 딕펑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 멘트를 들으시면서 피식피식 웃으셨어요, 네 분이. 아, 네네. 뭐 때문에 웃으셨나요? 아니,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재밌었어요. 숫자 4와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이라고 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단 한 번도. 네. 네. 또 이렇게 엮을 수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꼭 이제 사와 관련된 걸로 네. 앨범도 내시고 알겠습니다. 해보면 좋지 않을까. 엮이는 거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 FM 조현주입니다. YTL 라디오도 한 번씩 생각해 주시고 그런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저희 뉴스 FM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딕펑스, 저희는 밴드 딕펑스고요. 저는 딕펑스 노래하는 김태현입니다. 건반 치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럼 치는 박가람입니다. 네, 베이스 치는 김재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네네. 이름표를 예쁘게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막내 작가가 대박이에요.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팬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처음이에요. 네, 정말로. 네. 아, 정말요? 네. 보통 네.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름표까지. 네. 그만큼 또 애정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감사하죠.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앞서서 퀴즈를 또 냈었어요. 그 퀴즈 이따가 한 번 더 디펑스 분들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국방의 의무를 네 분이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다 하고 오셨어요? 네, 최대한 이제 좀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 동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 기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멤버 가고 나서 이제 다행히 또 잘 나와줘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부대를 맞춰서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네, 그냥 이제 영장이 나오는 대로 그래서 저희 부대는 다 달랐고요. 다 따로따로 연락이 안 된 채로 서로의 생사를 궁금해하며 네. 네. 지내봤습니다. 각자 이제 편지 주고받고 이렇게는 안 하셨었어요? 아, 편지는 안 썼죠. 편지요? 네. 그 정도로 돈독하진 않으시군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요새는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사지방이라고 하죠. 네. 컴퓨터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걸로 간간히 연락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예 그냥 연락 안 한 건 아니고 가끔 했어요. 근데 정말 그마저도 가끔. 네. 그마저도 가끔. 너 며칠 남았냐? 나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상병 달았겠구나. 뭐 약간 이런 대화들이 서로 약간 놀리면서 네. 나 먼저 간다 이제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현우 씨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뭐 다 맞는 말 쳤어요. 맞는 말 하니까 저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전역했거든요. 아 네. 제일 그럼 뭐, 부러웠겠어요 친구들이. 아니 뭐 부럽다기보다는 배가 많이 아팠죠. 그게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군대를 먼저 간다는 거에 대한 이제 자부심들이 넘쳐나요. 이제 이분들이. 네, 이제 그리고 네 분 다 군필자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네.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 이런 거 아닌가요? 국방의 군대에서 네. 이 YTN 이걸 엄청 맞아. 아, 정말요? 늘 봐야 하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깨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뉴스 네. 많이 아시겠네요. 아이, 엄청 그럼요. 봤어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입대 전에는 네 분이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했었는데 네. 전역 후 인터뷰를 보니까 죽어야만 해체하는 밴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죽어야만 해체하는 밴드가 막 진짜 죽어도 해체 안 해 막 이런 느낌 같잖아요. 네. 사실 그건 아니었고 누가 하나 먼저 죽으면 그때 해체된 약간 사실 이런 의미였는데 네. 이게 그렇죠. 약간 말하는 게 좀 다르네요. 뉘앙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데 저도 이렇게 네. 읽으니까 네. 해체하려면 뭐 나가려면 죽어라 약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실 그렇게 막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냥 유머러스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죠, 되게 의미심장하게 네, 기사화가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네 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아, 네, 맞아요. 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사실 그때 짐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뭉쳐 다닐 거다.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죠. 심지어 이제 저랑 이 드럼 치는 박가람 씨랑은 네.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네. 고3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 네. 너무 오래 보고 있어요 지금. 지겹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오래 봤어요. 네네네. 네. 아니면 재흥 씨랑 현우 씨는요? 저희는 이제 대학교 동기인데 이제 태현 씨랑 현우 씨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 동기인데 사실 밴드 하기 직전까지 그냥 하기로 한다 하고 이 정도였지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지금 아, 13년째? 저는 심지어 재흥이가 네. 처음에 베이스를 친다고 했을 때 네.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냐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아 저 처음 듣는 사람인데. 아, 처음 듣는 기사 나가야겠네요. 진짜,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아 진짜? 어. 네,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아 안 친했으니까. 아 안 친했으니까. 아, 근데 지금 맞네. 이제 죽고 못 사는 어쨌든 아, 뭉쳐야 오, 사회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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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요. 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네. 오랜만에 돌아온 밴드 딕펑스의 신곡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내드렸어요. 멤버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 보기 좀 내주시죠. 네, 지난달 4월에 발매된 딕펑스의 신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네, 힌트를 게요. 아무튼 땡땡땡. 네, 뒤에 땡땡땡 이 세 글자만 더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때 짠 하면서 이거 하고 외치기도 하죠. 네, 보기 드릴게요. 1. 아무튼 깜베이. 2. 아무튼 치어스. 3. 아무튼 지화자. 아 사실 이 세 개 다 술 한 잔 할 때 할 수 있는 아,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어, 아, 네. 첫 번째 네. 건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 이게 중국 술을 아, 할 때 깜베이 하잖아요. 깜베이. 깜베이라고 하는 거. 네, 제가 또 중국어 전공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자, 2번도 아무튼 치얼스 이거는 뭐 네. 영어죠? 아, 그렇죠. 영어죠. 네. 네. 그리고 3번은 아무튼 지화자. 지화자. 좋다. 아, 한국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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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힌트 좀 주세요. 일단 어 저희가 중국말을 잘 몰라요. 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어 뭐가 있을까? 한국어 이외로 좀 잘하는 게 영어예요. 아 네. 영어 잘하는 밴드. 아 네네네. 아, 아니,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제일 나아요. 아니 네. 이제 곧 있으면 일본 진출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일본어로는 이거 뭐라고 해요? 짠 뭐라고요? 깜빠이라고. 깜빠이. 아, 깜빠이. 네. 아 비슷하네요 중국어랑. 아, 그렇죠. 아, 깜빠이. 네. 건배. 아, 사실 건배에서 다 이제 네, 막 네. 건배가 한자인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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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군요. 자 이제 힌트가 좀 됐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들어온 딕펑스에게 난 이런 거 꼭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현님, 동창의 분위기라 편하고 보기 좋네요. 근데 현진님은 화면에 나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이는 오신다? 라디오에서 화면에 빠졌어요. 이렇게 네 분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 저쪽에요? 네. 아~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4부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바우님은 일본어도 영어도 할 줄 아는 밴드 딕펑스 멋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글로벌할 밴드네요. 중국어는 제가 배워놓겠습니다. 라고 아~ 스페셜님이 또 하셨어요. 아유, 중국 갈 때는 감사합니다. 저 데리고 가셔도 돼요. 아, 네, 아 정말요? 네. 시간 괜찮으세요? 맞춰봐야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딕펑스가 네.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한국 나이로 하면 13년. 아, 네. 13년 차죠 이제. 그쵸? 꽤 됐네요, 그렇죠. 근데도 제 느낌에는 아직도 그 슈퍼스타 K에 출연했을 때 그 풋풋한 느낌이 남아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나이는 저희가 먹긴 하는데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나이가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네, 가끔 하곤 합니다. 네. 그때 생각하면 어떠세요?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줄 몰랐어요. 그렇지. 지금 한 7년이 지났거든요. 네, 맞아요. 아, 벌써. 네,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뭐 이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는 되게 열심히 산다고 했었는데 그쵸. 이게 막상 또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달라졌죠. 네.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었죠. 성숙해졌고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때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같은 좀 연장선이긴 한데 그때 네. 제가 막 떠들고 막 장난치 이런 모습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사진을 찍거나 그럼 지금 그런 생각
그러면 아 그때 적당히 할 걸. 네. 아, 이제 나도 힘든데. 네네네. 네. 와 이렇게 하기에 좀 힘들더라고요. 어, 네. 그렇군요. 지금 상님께서 영원한 27세들 이렇게 보내줬는데, 네. 아 진짜 20대 때 생각을 하면 지금이랑 마음은 똑같은데 몸이 좀 솔직히. 다르죠. 그렇죠. 아, 그럼요. 아침에 눈 뜨기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옛날보다는. 눈이 잘 안 떠져요. 네, 좀 계속 피곤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영양제를 좀 챙기게 되더라고요. 네, 원래 20대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챙겼는데, 네. 맞아, 맞아. 이게 30대가 딱 넘어가고 나서는 뭔가 먹어야 될 것만 같은.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다음 날 걱정하게 되고. 아 오늘 비타민 안 먹었다. 맞아 맞아. 아, 이따 꼭 챙겨드세요. 아, 서로 서로 챙겨야 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거. 김바우님 그때도 잘 생겼었지만 지금은 더 잘 생겨지신 것 같아요. 저 요거에 참 동감합니다. 네 마리아도 아,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어지셨어요 다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저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네 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칭찬해. 또 어색하시군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저희 잠시 광고부터 먼저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초대석 딕펑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딕펑스가 벌써 싱글 두 장을 발표했어요. 네네, 네, 맞아요. 1월에 발매된 스페셜 네, 이 노래가 맞아요. 무려 4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발표된 곡인데 오랜만에. 이게 팬들한테 바치는 팬송이었다고요? 좀 그런 의미도 있는데 뭐 팬송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첫 번째로 낸 앨범인데 네.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썼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저희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팬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든 분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노래였어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다시 컴백 아닌 컴백을 하는 그런 각오가 담긴 네, 그런 네.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 왜 군대 간 남자친구 제대 때까지 기다리면 네, 흔히들 꽃신 신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는데 네, 네. 실제로 팬들한테 꽃양말 선물해 주셨다고요. 아, 네, 그렇죠. 저희가 콘서트 할 때. 네. 네. 꽃신까지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네. 네. 사이즈도 모르고 네 그렇죠 네. 값이 많이 올라가요 네. 버짓이 네. 조금 네. 교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양말로 정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꽃 양말 받으신 분들은 못 신고 그냥 모셔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빨래가 없어 빨래를 안 해서 양말이 진짜 오늘 신어야 되는데 없다면 신지 않을까요? 그치? 그냥 맨발로 가겠죠? 저라면? 아, 그런데 그런가? 아니 8038 네. 청사님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찍으셨다고 했는데 네. 네. 신곡은 언제 들을 수 있나요? 뭐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한 날짜가 아직 나온 게 아니어서 네네. 조율 중입니다. 조율 네네. 중.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4261 청취자님이 오늘의 정답으로 삼행시를 또 지어주셨는데 요거 제가 이따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하면 정답을 너무 공개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꽃양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정말 감동이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신으라고 해서 열심히 신고 있습니다. 못 신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집에 고이 모셔뒀어요. 이런 문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퀴즈 네. 내용이기도 했는데 4월에 네. 야무튼 땡땡땡 이걸 발표했단 말이죠.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사실 이제 저희 앨범은 아니었고 심연보 작곡가 심연보 씨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의 이제 프로젝트 앨범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랑 그다음에 조정치 씨랑 네. 같이 콜라보를 해서 심연보 씨 노래를 저희가 이제 같이 부르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네. 노래 되게 좋아요. 근데 땡땡땡. 저희가 이제 딕펑스 보내드릴 때 요 네. 인사하는 노래로 저희가 정답 발표하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2부를 마무리할 텐데 네. 3부에서도 같이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딕펑스의 비바 청춘 전해드리고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2부는 바다를 품은 힐링 플레이스 속초 라마더 호텔 그리고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듣고 1시 10분 3부에서 뵐게요.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나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지금까지 라디오는 없었다. 이건 뉴스인가 음악방송인가. 정오에 만나는 음악뉴스쇼 뉴스 FM 조현진입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자, 3부도 역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3부 역시 디펑스와 함께합니다. 좋습니다. 네, 9893 청취자님께서 라디오 듣다가 뉴스까지 들어서 일석이조네요. 라고 하셨는데 또 이게 YTN 라디오의 매력이거든요. 아, 너무 좋죠. 노래도 듣고 뉴스도 듣고 또 지성인이라면 또 꼭 들어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디펑스 네 분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네, 선물이요. 네, 태국 음식이 생각날 때 생 어거스틴에서 외식 상품권을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품뮬러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물의 축제 컬링 왕국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초대권을 책이 필요한 순간 월정액 도서의 밀레 서재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3개월 이용권 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에서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나만의 맞춤 화장품 홈케어가 가능한 섞어 쓰는 맞춤형 앰플 앰플로즈에서 앰플과 클렌징 워터 세트 일상에서 만나는 미술, 그림, 렌탈 서비스 오픈 갤러리에서 5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모두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선물 소개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처음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도움을, 이게 발음이 어렵거든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성심성의껏 그럼요. 해야 돼서. 네. 아니, 이 디펑스가 또 라디오계에서 엄청나게 탐나는 게스트들이라고. 아, 그래요? 네, 입담이 좋다고 그런 소문이 파다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더 열심히 모르셨어요?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하라는 뜻으로. 이 선물들 또 오늘 청취자분들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죠? 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0945 우물정자 0945고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네,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퀴즈를 내드렸는데 디펑스 멤버분들이 다시 한번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 4월 발매된 저희 디펑스의 신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네, 아무튼 땡땡땡 이 땡땡땡 안에 들어갈 세 글자만 더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할 때 짠! 하면서 이것을 외치는데요.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아무튼 카페이 2번 아무튼 치얼스 3번 아무튼 지워져 네 지워져 이거 누굽니까 네? 김재형 씨입니다 김재형 씨. 아니 저희가? 뭔가 성대모사 하신 것 같아서 아, 뭔가 지워져 느낌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렇군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과 함께 또 사연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뉴스 같이 해볼 텐데요 디펑스 노래 중에 제가 골라봤어요 네네 아, 어떤 요즘 같은 날 정말 최고죠 한강에서 놀아요 아, 최고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딕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함께했는데 노란꿈님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싶은 날이네요 하셨는데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그냥 들으면 뭔가 지금은 스튜디오에 있지만 네네. 이렇게 날 좋은 날 한강에 돗자리 깔고 누워 있는 느낌도 들고 네. 자전거 타는 느낌도 들고. 네, 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딱 가셔서 듣기 맞아요.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플레이리스트에 꼭 저장해 두세요. 한강에서 네. 놀아요. 맞습니다. 자, 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동훈님께서 보이는 라디오의 묘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네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신 네. 것 같아요. 한번 또 인사 건네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세요. 네. 안녕. 그리고 1118 청취자님이 디펑스와 사진 찍고 싶은 팬 1인입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이제 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보고 사심 느껴 진다고 왜 다른 사람들 나왔을 때 사진 안 찍더니 디펑스랑 찍냐고 오, 그러셨나요? 근데 다 찍었거든요. 아, 근데 찍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올려야 돼서 네. 네, 일찍 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 1118 청취자님이 네. 방금 저 옆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했던 이현웅 아나운서예요. 아 정말요? 이 문자를 보내주면서 잘생기셨다. 자기라고 오.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인증까지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하시는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김봉수 매력에 빠져서 네. 아, 너무 특히나 감사합니다. 재흥 씨 목소리에 네? 빠져서 못 나오고 있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눈을 못 마주치고 계신데. 목소리 정말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해요. 아니 저희가 이제 뉴스 나가는 동안 또 네. 노래 들으면서 군대에서 네. YTN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셨다고 네 분이 그렇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아니 네. 원래 거기에는 YTN 시청 시간이 따로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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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군대 YTN 시청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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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제 바깥에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막 군대 상황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게 주의하고 있죠. 아 네. 그렇군요. 괜히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잘해야 되겠다. 어깨도 무거운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직접 뉴스를 네 분이 한번 해보실 차례입니다. 아 네네네. 네 저희가 미리 원고를 드렸거든요. 네. 준비 되셨죠, 감독님?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식사 후 커피 한잔하며 듣는 뉴스 살롱. 딕펑스와 함께하는 뉴스 살롱 첫 번째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건강에 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한식 메뉴 중 나트륨이 가장 많은 음식은 뭘까요?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보통 찌개나 탕에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의외의 음식이 가장 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경북대 연구팀에 따르면 비빔밥 한 그릇을 다 먹으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나트륨 하루 제한량 2000mg에 절반은 섭취하는 셈이라고 하는데 이거 떨린대요. 이거 말로. 네, 또 국, 탕, 찌개류 중에서는 육개장이 나트륨이 함량이 가장 높았고요. 된장찌개가 두 번째로 쪘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뉴스 중이에요 지금. 네. 반면 미역국의 나트륨 함량은 가장 낮았는데요. 반찬류 중에서는 돼지갈비찜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중에서는 간장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았는데요. 고추장의 두 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누리꾼들은 헐, 비빔밥의 배신이네요. 남을 만나서 다이어트 음식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비빔밥 맛있더라. 그래도 한국인이 비빔밥을 안 먹을 순 없지. 고추장 좀 줄이면 괜찮으려나 등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연기를 해야 돼, 네, 두 번째 뉴스는 태국 이야기입니다.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태국 SNS상에서 나는 촉의 친구라는 문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촉은 태국 남부 퉁야의 지역 경찰서 서장의 이름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퉁야의 지역 검문소에서 한 순경이 차량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자신이 지역 형사법원장이라면서 내가 당신네 경찰서장을 안다며 신분증을 제시 거부하고 검문소를 떠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해당 순경은 좌천이 됐고 운전자가 안다고 말했던 경찰서장은 해당 순경이 부적절한 말투로 이야기했다며 오히려 판사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SNS에 공유되고 순경에 대한 인사조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결국 프라윗 짜모차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해당 순경의 업무 복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네티즌들은 공정한 처리를 촉구한 의미에서 나는 촉의 친구라는 풍자 문구를 SNS에 올리고 있는 건데요. 또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관이 다가오지 못할 것 아니냐며 해당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 이번 사건을 조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살롱이었습니다. 네, 뉴스 네. 살롱 함께 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쉽지 않네요. 아니, 아니 가람 씨 생각보다 되게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가람 씨 네. 잘하네요. 최대한 집중하고 아, 네. 누를 끼지 않기 위해서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아, 좀 억울하네요. 현우 씨가 제 앞에 이어가지고. 아니 아.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뭐 보고 읽는 거를 제가 좀 자신 있지가 않아요. 아. 평소에도. 근데 이제 여기서 뉴스라는 이제 그 말 자체가 저한테 이제 큰 이제 부담이 됐나 봐요. 오. 더 압박이 됐구나. 그렇죠. 이제. 아, 아무튼 재밌었어요.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현우 씨 매력이에요. 네. 7017 청취자님 크크크크를 한 정말 20개 보내주시면서 일하면서 몰래 듣고 있는데 이렇게 웃기기 있나요? 웃음 참기 힘들어요. 아, 진짜 그래도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분 전환 됐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재밌는 뉴스 살롱이었어요. 네. 그리고 딕펑스 뉴스 앵커 대비 파이팅입니다. 김동훈님 이렇게 얘기하셨고 PPPJ님은 현우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오늘 뉴스는 시트콤이네요. 박정현 이렇게 하셨고 와 지금 많은 분들이 현우님 그래도 잘했다고.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역시 팬분들이세요. 아, 네. 선방했어요. 선방.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아니 첫 번째 기사가 뭐 비빔밥이 나트륨이 의외로 제일 많았다 이런 기사였는데 그게 웃긴 네. 얘기 아니었거든요. 아 웃긴 얘기 아니죠. 근데 이것도 네. 능력이에요. 어떻게 그럼요. 네. 이게 디펑스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저희가 청취자분들 문자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하나씩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현우 씨부터. 네. 네, 8684님이 이제 아무튼 짠짠짠 아무튼 마시자 아무튼 취하자 아무튼 부어라 아무튼 그만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퀴즈를 또 활용해서 네. 이렇게 아, 해주셨고요. 네. 네. 또 1118님이 아무튼 딕펑스 딕펑스 이즈 뭔들 사랑해요 딕펑스 같이 걸을까? 아 같이 걸을까 이 노래도 네네네. 딕펑스도 불렀었죠. 네. 맞아 저희가 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람 씨. 네 유튜브에서 김바우님이 딕펑스만 할 비주얼 밴드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듯 퀴즈 힌트도 주실 겸 아무튼 땡땡땡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아니 뭐 앞에 네, 앞에 이제 앞에 곧 그럼. 발표할 거니까요. 샤라라라라라라라라 쿵쿵타. 샤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제 이런 노래인데 네. 너무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샤랄라만 했을 뿐인데. 아니 정말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눈 커지면서 딱 쳐다보니까 재흥님이 아. 저를 어머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얼마나 노래 좋아하시는지 한번 체크해봤어요. 어느 정도였나요? 네 눈이 엄청 커지시던데요. 아우, 진짜. 그렇죠. 네. 아, 정말요? 네, 정말 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저희가 조금 이따 들려드리도록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재흥님. 네 유튜브 솔님께서 비바 청춘 들으니까 지루했던 점심 시간에 흥이 나네요. 아, 네. 좋은 노래예요. 디펑스 노래 네. 매력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럼요. 그냥 졸다가도 이제 춤추게 만드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우님. 네, 유튜브 노란꿈님이 저승에서도 보고 싶은 밴드 디펑스 비바 청춘 들으면서 이제 한강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아 그리고 디펑스가 생각하는 오늘의 추천 점심 메뉴는 뭔가요? 비빔밥. 네. 나트륨이나 먹어라 이건가요? 네. 나트륨이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 국 없는 날. 고추장 없는 비빔밥도 괜찮아요. 아 좋네요. 네네네. 네. 또 유튜브에서 워터멜론님이 자연광 펑스 네 분 얼굴에서 광이 나요. 너무 예뻐요. 아 네네네. 네. 여기 스튜디오가 조명이 없는데 이 자연광만으로 너무 네. 좋아요. 채광이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네. 상암동의 전경을 과연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가람님 하나 더 네. 해주실까요? 유튜브에서 권효콩님이 오빠들이 주신 꽃양말 면접 볼 때 자켓 안쪽에 넣고 갔어요. 덕분에 합격 기운 왕창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합격을 하신 건가? 일부러 넣으신 건가요? 양말을요? 아니 그때 콘서트 때 넣어놓고 그러니까, 따로 있다가 아 뭐야 여기 있었네 하면서 이제 아 이거 뭐야 이거 논리가 있나요? 소중하게 또 간직하고 네. 가셨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윤님. 아, 네네. 4524님이 저는 게스트분들 나올 때마다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분 방송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아, 네네. 저희도 뭐 또,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 녹화가 하나 있어서 네네. 네. 네. 이제 바로 또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바쁘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네. 아까 내드린 퀴즈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딕펑스 네. 노래 아무튼 땡땡땡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는 거였는데요. 1번 보기가 뭐였죠? 아무튼 깜베이였고 2번이 아무튼 치어즈. 3번이 아무튼 지워자. 네,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무튼 치어즈. 네, 좋습니다. 샤랄랄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샤랄랄랄랄랄랄라. 아무튼 치어스 넣어서. 샤랄랄랄라 아무튼 치어스. 네, 이런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아니 가람 씨가 네. 쿵쿵따 되게 시크하게 쿵쿵따. 비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 고맙죠. 아, 네. 네. 오늘의 정답은 아무튼 치얼스였고요. 이 치얼스로 4261 청취자님이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네. 네. 한번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치. 치사하게 노래도 잘하는데. 얼. 얼. 얼굴까지 잘생겼네. 스. 스위트가의 딕펑스 부럽다. 나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네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네. 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네,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또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희 아 헤어져야 되나요? 네, 되게 시간이에요. 너무 빨랐어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저희가 YTN 라디오를 처음 나와봤는데 맞아요. 아, 좀 오기 전에 사실 좀 뭔가 좀 긴장도 사실 됐었어요. 아. 네, 뭔가 우리나라 최고의 뉴스를 이렇게 또 해주는 채널이기 맞아, 맞아.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실수를 하지 않을까 맞아, 맞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네.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얘기 잘하고 간 것 같아서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럼요.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좀 라이브도 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도 해보고 할게요. 오늘은 듣고 싶었는데 저희가 네.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었어요. 아이고, 네, 아쉽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 이제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앨범이 또 나오고요. 이제 페스티벌도 많기 때문에 페스티벌도 이제 계속 할 예정이고, 네.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딕펑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늘 퀴즈 정답이었던 딕펑스 아무튼 치얼스 들으면서 네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꼈을까 지금 너도 뭔가 좀 달라진 세계 어쩌면 술렁이는 달빛처럼 로맨틱해진 이 우주